괴담들이님 번역에 두 채널 괴담 으드득 으드득. 얼마 전 저는 지독히도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스레드에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올라왔던 이야기들을 읽다 보니 원숭이 꿈, 고기 다지기라는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한 내용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을 읽고 나서 저 자신도 상당히 놀랐고 이 비슷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약간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만 결코 표절이나 창작이 아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니까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학교에 있었다. 중학교다. 벌써 한참 전에 졸업한 학교다. 이것을 꿈이라고 알아채게 된 것은 학교 안이 대단히 조용하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중학교에 찾아올 일이 없었다. 기분이 조금 나빴지만 녹색으로 된 복도를 걸어도 보고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내는 교실은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잠시 동안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복도 구석에 있는 화장실이 눈에 띄었다. 그립네. 중학교 때 나는 위장이 약해 수업 도중 화장실에 가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말이긴 해도 화장실은 제법 친근한 존재였다. 삐그덕하는 소리를 내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여전히 더러웠다. 나는 왠지 모르게 화장실 중 한 칸으로 들어갔다. 양변기 위에 앉았다. 뭐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 거지? 이 부분에서 드디어 난 자신이 꿈속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도대체 왜 나는 꿈속에서 화장실 칸에 혼자 들어앉아 있는 것인가? 점점 공포감이 밀려왔다. 무섭다. 무서워. 왜 내가 이런 곳에 들어와 있는 거지? 가벼운 패닉 상태에 빠져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렇게 움직인 순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위도 주머니에서 들렸다. 무언가 싶어 꺼내보니 그것은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한 장의 쪽지였다. 꾸깃꾸깃 접혀서 둥글게 되어 있었다. 펼쳐보았다. 거기엔 내 글씨체로 이렇게 써져 있었다. 으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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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드득. 의미를 모르겠다. 원래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나였지만 거기 써있는 글자는 평소보다 더 지저분하고 대단히 초조한 상태에서 쓴 것 같은 느낌이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칸에서 소리가 났다. 깜짝 놀랐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리는 끊길 듯 끊기지 않으며 계속되고 있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니 으드득, 으드득,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으드득, 으드득, 종이에 써져 있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이 소리가 뭔지는 도저히 짐작이 가지 않았다. 단지 확실한 것은 무언가 가벼운 느낌이 아닌 어쩐지 무거운 느낌의 소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정말 도망치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어째서인지 나는 벽을 기어 올라가 벽 위에서 소리가 나는 칸을 엿보기로 했다. 물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다. 나는 보았다. 내가 있던 칸에서 옆에서 두 번째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 전부 다 볼 순 없었지만 소리를 내는 것이 인간인 것을 알았다. 그것도 여자아이였다. 검은 머리카락의 단발머리. 마치 어릴 적 괴담의 화장실의 하나코상의 이미지 그대로였다.
머리카락에 가려져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그 으드득 으드득 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내가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큰 용기를 내어 더욱 몸을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소녀가 방금 잘려나간 사람의 목을 두개골까지 으드득 으드득 소리를 내며 먹고 있는 것을. 나는 절규했다. 더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었다. 잡아먹히고 말 것이다. 화장실 문을 차부수고 그곳에서 뛰쳐나왔다. 발이 엇갈리며 소변기에 얼굴을 쳐박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뒤돌아보니 아까 전에 그 칸에서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전력질주로 화장실을 나간 뒤 계단으로 내려갔다. 모교였기 때문에 학교 내의 자리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내가 있던 곳은 3층. 계단을 한 번에 3, 4칸씩 뛰어내려가 곧 1층에 도착했다. 거기에서 나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신발장 근처에서 한쪽 발이 없는 소년이나 기모노를 입은 여자아이. 그곳 이외에도 요괴 같은 느낌의 기분 나쁜 녀석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녀석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볼 뿐 저기는 없는 듯 내게 덤벼들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 안심한 채로 학교에서 벗어나 정문으로 달려갔다. 첫 번째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있어 나갈 수가 없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자물쇠가 걸려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래된 자물쇠여서 발로 걷어차니 부서지면서 문이 열렸다. 살았다. 해낼 수 있었구나. 살았다. 해낼 수 있었어? 내가 말했지만 이상한 기분이었다. 왜 밖에 나왔는데 해낼 수 있었다고 말한 거였지? 그리고 이 순간 드디어 나는 기억해냈다. 나 이 꿈을 전에도 꾼 적이 있다. 그랬다. 전에 한번 이것과 똑같은 꿈을 꾼 적이 있었다. 그 으드득 으드득이라고 적힌 종이 역시 이전의 꿈에서 내가 쓴 것일 것이다. 이 문을 나가서 바로 오른쪽에 펜슬을 베어내서 만든 것 같은 간단한 문이 있었다. 전의 꿈에서는 그곳을 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꿈에서 깨어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다 라고 한 것이다. 이젠 으드득 으드득 녀석이 쫓아온다고 해도 전력으로 달리면 결코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문 쪽으로 돌아섰다. 온몸이 굳어버렸다. 내가 기억하고 있던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닫혀 있었고 게다가 무거운 자물쇠까지 걸려 있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야. 날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최근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며 등하교 시간 외에는 모든 문을 닫아두게 된 것을. 내가 전에 이 꿈을 꾸었을 때는 아직 그런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이었다. 그래서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화장실 창문에선 누군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으드득 으드득과 눈이 마주쳤다. 소름이 온몸에 끼쳤다. 몸의 모든 털이 곤두서는 느낌. 등골이 엉거같이 차가웠고 체온도 급격하게 떨어졌다.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돼. 나는 어떻게든 달렸다. 저놈에게서 조금이라도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됐다. 거기에서 나는 기억해냈다.
확실히 급식실 쪽에 식재료를 싣고오는 차가 들어오는 문이 있었다. 그것은 상당히 낮으니 기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쪽으로 무작정 달렸다.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바로 뒤에 으드득 으드득이 있는 것이 느껴졌다. 게다가 나보다 빠른 것 같았다. 50m도 차이가 나지 않아 곧 따라잡혀버릴 것만 같았다. 이제 더 이상 어떠한 느낌도 느껴지지 않는다. 단지 달리고 문이 보이고 그것에 온몸을 던져 기어가듯 올라갔다. 마지막에는 굴러 떨어지듯 문 밖으로 몸을 내던졌다. 해낼 수 있었다. 이번에야말로.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유는 없었다. 단지 절대적으로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안심이 있었다. 나는 뒤돌아서서 학교를 바라보았다. 으드득 으드득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던 곳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뒤돌아본 순간 나는 다시 간담이 서늘해졌다. 으드득 으드득과의 거리는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웠다. 바로 내 코앞에 그놈이 있었다. 나의 두개골을 양손으로 움켜쥐려 했던 듯 손을 내민 채 굳어있었다. 그리고 그놈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서 나는 잠이 깼다. 당연히 온몸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가벼운 현기증도 느껴졌다. 일어나서 내가 처음 한 행동은 이 꿈을 잊지 않도록 노트에 메모를 한 것이다. 너무 무서운 꿈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메모할 만한 곳을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책장 안에 있던 낡은 노트를 드디어 찾아 연 순간 나는 또다시 할 말을 잃어버렸다. 으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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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드득.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는 확실히 그렇게 써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잠시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첫 번째 꿈은 이제 와서 잘 기억할 수 없지만 꽤 쉽게 도망칠 수 있었던 것 같다.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한 그대로다. 그러나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친다. 분명히 말해서 다음에 또 이 꿈을 꾸게 되면 달아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 만약 나중에 신문이나 TV에서 잠을 자던 중 죽어버린 사람 이런 기사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일지도 모르겠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말이다.